음악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뮤직큐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거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어디 있지? 카메라가 거미 씨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앞에 정면 보세요. 정면. 여기가 카메라예요. 거미 씨. 아, 네, 그렇구나. 자, 안녕하세요. 자, 정신 차리시고. 반갑습니다. 자,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만에 지금 오프닝을 이렇게 읽는데 네. 맞아, 예전에 거미 씨하고 이렇게 막 오프닝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확 나면서 네. 너무 오랜만에. 근데 진짜. 사실 중간에 뭐 결혼도 했고 출산도 있었고 네. 뭐 또 앨범이 또 바로 또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맞아요. 죄송해요. 정말 오고 싶었는데 네. 좀 계속 기회가 안 됐었어요. 시간이 안 맞고. 보고 싶었어요. 너무 정말. 진짜 저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네. 제가 거미 씨 목소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콘서트 가서 막 진상 떨고 막 제가 아니요. 콘서트 가서 어머님도 만나고 막 거미 씨 어머님도 만나고 예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진짜 그게 아니 언제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진짜 옛날이고 네. 아니 중간에 그 결혼과 출산이 있었는데 저는 뭐 꿋꿋하게 제가 이 자리를 대단하세요, 7년간 변함없이 진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자주 얘기하세요. 요즘에 언니 얘기를 너무 자주 하세요. 대단하다고. 걱정 많이 하죠. 걱정 많이 그러니까. 하시면서 대단하다. 우리 딸이 네. 결혼해서 애도 낳았는데 걔는 어떡하니. 걔는 어떡하니 이러면서 어머님 저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어머님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죠. 어머님 저 잘 살아요. 거미 씨 노래 들으면서. 반가워하시겠다. 예. 아니 뭐 어떻게 딸은 잘 크고 있어요? 너무 잘 커요. 근데 요즘에 지금 이제 엄마 껌딱지 시기여가지고 네. 이렇게 스케줄 나올 때 맨날 몰래 나와요. 안 떨어지려고. 네, 울어요. 아니 그럼 지금 육아는 어떻게 어머님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시간 나면 서로서로 네. 아빠도 그렇고 아빠도 네. 지금 그래서 아기는 보는 라디오는 잘 모르죠. 이거 모르죠. 만약에 예.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걸 보여주거나 이러면 예. 생방 같은 걸 보여준 적이 몇 번 있어요. 예. 엄마가 보여주셨는데 엄마 나왔다 봐봐 이러면은 처음에는 신기해서 본대요. 근데 예. 그러다가 울거나 화를 내요. 어? 왜 저기 있냐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네. 거기 멀리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고 한 번은 왜? 왜?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럼 엄마가 너무나 유명한 가수고 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한 배우라는 걸 아직은 인지가. 아, 전혀 모르죠. 네. 아직은. 아직은. 네. 정말 언제가 제일 귀엽습니까? 모든 순간이 사랑스러운데요. 진짜 때를 써도 귀엽고 뽀뽀해 줄 때. 아기가 뽀뽀해 줄 때. 네,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서 뽀뽀해 줄 때. 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음악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점점 배가 막 배가 아파. 배가 아이고. 너무 아파요. 작년 연말에도 콘서트를 했었죠. 네, 예, 그때도 한 2년 만에 콘서트 여는 거여가지고 그때도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때 오프닝 무대 하고. 정말 많이 그쵸? 울컥했어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울컥하죠. 네. 오프닝부터. 굉장히 이상했어요. 느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자주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오래 하는 거죠. 네. 네. 올해 여러분 11월 6일 일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 비 오리진을 공연합니다. 맞습니다. 콘서트 명은 비 오리진 네. 직접 좀 지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이유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20주년이거든요 내년에. 맞아. 축하 축하. 아니 우리 거미 씨가 벌써 20주년 됐다니. 야 정말 와 이런 게 참. 그래도 제 언니 앞에서는 뭐 믿어지지가 않아. 아 20주년 됐습니다 저, 여러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의 음악의 어떤 진짜 오리진 저의 음악의 근원을 좀 보여드리겠다는 의미에서. 아 네네. 네.
그렇게 지어봤어요. 예. 근데 뭐 항상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죠.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쭉 달려온 예, 뮤지션인데 이렇게 20년 동안 저도 라디오가 지금 이제 20년이 재작년인가 했거든요. 이게 20년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매일 하셔야 되잖아요. 또. 예, 저도 매일 하잖아요. 예. 근데 롱런의 비결은 거미 씨는 네. 이렇게 쭉 20년간 그래도 거미 씨 목소리 잊지 않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는 이유, 롱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 이별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아, 이별에는 내 목소리다. 예, 그렇죠. 왜냐면 이별은 세대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그렇죠. 겪을 수 있는 일이라서 맞아요. 그러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혹시나 이별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 목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준다. 네, 뭐 인정입니다. 인정. 네.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성남에서 이제 콘서트가 열리네요. 네. 이때는 그런 캐롤을 불러주시나요? 사실 지금 샌리스트에는 캐롤을 넣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1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 공연 때는 항상 하죠. 없더라도 즉석에서라도 하죠. 예, 불러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성남 콘서트에 가시는 분들은 네. 캐롤도 덤으로 또 들으실 그럼요, 수 있다는 그럼요. 거 네.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뭐 이제까지 거미 씨 공연을 한두 번 이제 봤던 팬들한테 네. 예전과 이런 게 조금 달라졌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이제 사실 팬분들은 제 공연을 너무 많이 보셨고 늘 네.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쵸, 네. 저는 공연 때 편곡을 많이 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굉장히 제 공연을 처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대중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오세요. 네. 그래서 그 음악을 즐겨 들으셨을 당시의 느낌을 최대한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최대한 편곡을 많이 덜어내고 좀 담백하게 공연을 준비하는 편인데 네.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의 대표곡들을 모두 거의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 가면 울겠는데 옛날 생각나가지고 옛날에 막 거미 씨 목소리 그 왜냐면 나의 그 젊었을 때 그 듣던 음악들 네네네. 그런 게 다 이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 어떡해. 이별의 대상은 떠오르지 않지만 네.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네. 여러분 거미 씨 그 초창기 음악에 그리웠던 분들은 이번에 가서 라이브를 들으시면 예전과 또 많이 목소리도 달라지고 또 창법도 또 바뀌었기 때문에 또 네. 다른 느낌으로 거미 씨의 라이브를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뮤직큐 첫 번째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거미 씨가 직접 퀴즈를 읽어주세요. 1923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네, 문제 내드릴게요. 거미가 박소연에게 노래를 가르쳐줬다. 소연 언니 음계 한번 쭉 불러보세요. 도레파솔라시도 맞나요? 미를 빼고 부른 박소연에게 거미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미를 빼고 부른 게 결정적 힌트입니다. 거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김민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어렵다. 아 노래를 들려드리는군요. 아 그럼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0345님이 미 안 해요? 이래서 또 4776님이 소연 언니 왜 미 안 해요? 그래서 와. 미 안 해요. 0139님 맞죠? 미 안 해요. 진짜 잘 맞추시네요.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비타민 음료. 네, 네. 오답이 재밌는데요. 박민경님이 기억상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정신 없을 때 있으니까 네, 네, 네. 도레파솔 뭐더라 해서 기억이 상실돼서 그래서 기억상실도 주셨고 5330님은 태진아님의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 미안해 일부러 오답 보내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박다비 오답이 센스 있으시네. 오답이 재밌어요. 네. 박다비님이 손담비 네
이거 참 미쳤어가 왔는데 네. 미쳤어 이거 네. 가이드 하셨잖아요. 원래 맞아요. 손담비 원곡 전에 네, 거미 씨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진짜 저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우리 거미 씨 목소리로 한번 제가 가이드 예, 느낌 살려가지고 거미 씨 스타일로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끝난 사랑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걸 알면서도 너무 오랜만에 불렀다. 미쳤네 미쳤어 거미씨 와, 너무 좋은 나, 곡이었어요. 나중에 편곡 네. 좀 이렇게 다르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댄스곡이었으니까 네. 거미씨 스타일로 발라드 버전으로 하나 해볼까요? 와, 예, 너무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진짜. 왜냐면 이 곡이 명곡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예, 손담비씨 버전 워낙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네. 거미씨 느낌으로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너무 좋았어요. 거미씨 콘서트 티켓 예매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러브게임에서는 여러분 일상과 수원 콘서트 티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부에 듀엣 큐를 이어갈 텐데요. 4부에서 네. 예, 티켓 받으실 분 저희가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의 데뷔곡 우리가 비 오리진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대 돌아오면 야 물속에서 피아노를 쳤던 맞아, 기억이 맞아 나 지금 완전 기억났어요 지금 네 개 머리 이렇게 머리 막 맞아요. 이거 전주 오랜만에 듣죠. 네. 초심으로 돌아가면 이번에 이 곡 부르시나요?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데뷔곡이니까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진짜. 그대 돌아오면 저도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네. 항상 저 거미 씨 다른 곡들을 많이 네. 그 플레이했기 때문에. 네. 그대 돌아오면 거미 씨가 20년 전에 이 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연과 거미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자, R&B 퀸 거미와 갬만큼 먹는 소식 퀸 저 박소연이 드디어 함께 호흡을 맞춰보네요. 와, 제가 거미 씨하고 이렇게 허밍할 날이 오다니 와. 참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 아우 정말 영광입니다. 거미 씨. 저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번 퀴즈에는 특별한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거미 씨의 11월 6일 일요일 일상 콘서트 티켓 그리고 1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수원 콘서트 티켓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자 세 분, 오답자 세 분 뽑아서 예, 1인 2매씩 여섯 분께 티켓이 나갑니다. 아, 오답자 분들께도 드리네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허밍을 짧게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정답 맞추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답자 분께도 예, 네. 비슷하게 접근하신 분께는 선물이 네네. 갑니다. 네. 자, 지금부터 예, 드디어 제가 거미 씨와 허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합니다. 네, 선장. 네. 중요한데 너무 좋아 우와 제가 너무 정확하세요. 제가 앞에서 좀 헤맸는데 아니요 뒷부분을 거미씨가 정말 잘 살려주셨어요. 아니 저 언니 음정이 너무 정확해서 놀라서 제 부분을 못할 뻔했어요. 아 제가. 그래요? 네. 1년에 이런 날이 하루 정도 1년에 가끔 있어 이런 날이 가끔 아 너무 좋아 컨디션 좋은 날 있어요. 여러분, 또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또 하면 이게 제가 똑같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음정이 똑같이는 안 돼요. 예, 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좀 오고 있나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이 조금 오고 있대요. 오고 있어요? 조금? 조금 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힌트송을 저희가 또 내드려요. 힌트송을 네네네.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힌트송 나가요.
거미 날 그만 잊어요 라는 명곡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제 이때 이 감성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날 그만 잊어요 라는 곡이었고요. 자, 이 저희가 열심히 듀엣을 해드렸는데 조영환님이 네. 동요인가요? 하고 옹달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쁜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뭐 이게 음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음폭이 좀 비슷하네요. 음폭이 네. 이걸 약간 미나리를 보이지 않아 기쁜 산속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비슷하게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를 블루스 스타일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분은 오 아 그래서 비슷하게 그 접근을 하셨네요. 네. 깊은 산속에 맞습니다. 최승호님이 와 이거 모르는데 솜사탕 이 동요 알아요? 솜사탕 저는 매일 부르죠. 아.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딴딴딴딴딴 아얀 내처럼 네. 어머 예, 거미 씨가 예. 예전에는 저하고 다른 게 없었는데 이런 게 달라졌네.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니까 나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솜사탕 매일 동요를 부릅니다. 아. 예전 동요부터 최신 유행한 동요까지.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반응은 어때요? 좋아해요? 좋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해서 네. 스스로 노래를 막 음정은 없는데 네. 가사를 다 막 읊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그 노래도 잘할 것 같고 나중에 연기도 잘할 것 같고 너무 기대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진짜. 그리고 0651님이 주셨는데 네. 누구 없어랑 이거는 좀 비슷하게 들렸을 것 그렇죠. 같아요. 한예미 선배님의 예.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왜냐면 이것도 블루스라서. 그쵸? 네. 오, 근데 이거 너무 좋다. 거미씨. 맞아.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저 예전에 방송에서 불렀던 예. 적이 있어요. 예. 네. 너무 맞아. 좋네요. 그리고 5167님은 네? 모래시계 OST. 어? 이거는 이거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거로 착각을 하셨어. 또 허밍이라고 또 너무 이렇게 또. 그리고 3350님이 아, 한영애 선생님 것도 있었지만 네. 애인 있어요도 있어요. 이 아~ 애인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저 진짜 이거 너무 듣고 있어요. 싶었어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여러분 이거를 갑자기 부탁을 드리면 사실 아이고. 가사를 이렇게 다 외우고 있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거미 씨 네. 살아있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좋아하는 곡들이라서 다행히. 야, 그래도 가사를 그렇게 다 외우고 있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노래도 비슷하게 들으셨을까요? 박태천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이것도 한번 비도 불러.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오!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뭐였더라? 이거 아, 예전에 이거 커버 이거 했어요. 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했었는데 맞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거미 씨 이거 노래 한 거 이거 들으실 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아 저거 들었죠. 그 당시 들었죠. 그 당시. 예. 이거 너무 좋았거든요. 원래 헤이즈 원곡도 제가 좋아하고 네, 거미 씨하고 분위기도 너무 잘 맞아서. 그리고 4721님은 네? 이분은 네? 아로아 조종석의 아로아라고 하시면서 거미 누나 오면은 생각이 네. 난다고 하셨는데 아 요즘 어딜 가나 신청하십니까? 아로아 한번 네. 거미 씨 버전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좀 슬플지도 몰라요. 그럼 한번 슬프게 불러줘요. 이왕 슬프게 할게. 슬프게 아니고 그냥 네. 평범하게 해볼게요. 네, 슬픈지 네. 안 슬픈지 한번 들어봐주세요. 네.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아 슬프구나. 안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아, 안 슬퍼요.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아니 부부가 그냥 아주 그냥 노래를. 아이고. 야 너무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네. 세 분을 뽑아주세요. 티켓 받으실 아, 세 분. 세 분이요. 티켓 못 받으셔도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이 갑니다. 근데 콘서트 티켓 받으실 분. 그러면 제일 좀 비슷하게 접근하신 분. 오답 중에서. 네. 일단. 동요 한 분 드려야 되겠어요. 아, 솜사탕이요? 네, 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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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님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허밍을 떠올려 주신 모래시계 네. 5167님 네. 네. 그리고 아로아 지정해 주신 4721님 너무하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사랑해요. 아,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애매하네 진짜. 거미씨 예전에 안 그랬는데 아우 배야 아우 배가 아파서 제가 아우 배야 아우 배가 아파요. 네, 아우 배야. 자,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거미 씨가 직접 불러주세요. 할까요? 제 파트까지. 네. 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너무 길게 불렀네요. 아니 오랜만에 나오셨으면 이 정도 해주셔야죠. 길게 해줘야죠. 7년 만에 네.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정답은 감사합니다.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언니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고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싶어요. 콘서트 꼭 가고 싶습니다. 0858님 네. 그리고 어? 19년 전 사귀었던 네. 첫사랑이었던 구여친이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 19년 만에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와 같이 거미씨 콘서트 꼭 가고 싶습니다. 4091님. 아니 와. 19년 전에 첫사랑이면은 그때는 이제 거미씨 노래 듣고 막 데뷔하고 네. 그랬을 때 이 노래 막 기억상실 이런 거 들은 그 친구들 그때 커플이었던 친구들이에요. 진짜 많이 들으셨겠네요. 와, 그리고 19년 만에 다시 커플이 되어서 영화네 영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아. 만약에 4091님 공연에 오시면 제가 꼭 찾을게요. 오셨는지. 19년 전 첫사랑. 네. 네. 그렇게 찾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러브게임에서 사연 보내주셨던 분 맞아, 계시냐고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러브게임에서. 오. 그리고 네. 일상 콘서트 이틀 뒤가 제 생일인데요. 생일 전에 거미님 콘서트가 너무너무 아이고. 가고 싶어요. 강승희님. 그래서 네. 세 분께는 콘서트 티켓이 선물로 야. 갑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세요. 아니 콘서트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지만 거미 씨의 새 앨범을 기다리시는 분도 참 많은데 혹시 해주고 네. 싶은 얘기 있어요? 내년이면 뭐 영접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사실 제가 음원은 예. 계획 중에 있어요 일단 오? 근데 앨범까지는 예. 지금 사실은 진짜 집중해서 네.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두를 네. 못 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도 최대한 제가 빨리 네. 네,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네. 뭐 앨범은 그럼 저희가 이제 좀 더 기다리는 걸로 이게 마음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으면 네.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싱글은 또 혹시 만약에 한다면 또 네. 어떤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지. 저는 사실 장르는 항상 네. 앨범 안에는 여러 장르를 이제 좀 도전을 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도전을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장르는 그런 건 없는데요. 원래부터 제가 R&B에 네. 줄을 두고 하는 사람이기 R&B 때문에 R&B 여왕이니까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제가 좀 OST로 많이 활동을 했다 보니까 네. 발라드를 더 많이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R&B를 좀 더 요즘에 또 R&B가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사랑을 많이 받고 네네.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스타일의 R&B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스타일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네.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OST가 신청이 정말 많이 오고 네. 수년간 이게 다 사랑받았잖아요. 네네네. 뭐 호텔 델루나 그죠? 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네.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는 정말 네. 신청곡 너무 많이 오죠. 그리고 구름이 그린 달빛 OST도 네. 이것만 다 모아가지고 앨범을 했어도 될 만큼 정말 OST의 퀸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오리진 원래로 돌아가서 R&B의 원래 여왕이거든요. 네. 여러분 거미 씨가 소울의 디바고 그런 것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네네 네, 열심히. 한송이 님이 네. 거미 언니 캐롤 들으려고 크리스마스 당일 공연 지금 예매했어요. 와. 저도 아이 낳고 처음 가는 공연입니다. 캐롤 꼭 불러주세요, 언니. 꼭 불러드릴게요, 예. 정말. 네. 아이 낳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실 수도 있죠. 예. 네, 네. 아니면 뭐, 엄마 찬스, 남편 찬스 이렇게. 아, 쓰고. 네. 네네, 쓰고. 네, 이런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네. 와서, 예. 꼭 불러드릴게요. 캐롤 지금 준비된 건 없죠? 한 두 소절 혹시 가사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뭘 해볼까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I was, I used to know. 여러분, 이거 진짜 가야되겠다. 이거 진짜 눈 내릴 것 같아. 네. 아니, 에일리 씨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연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이 제가 캐롤을 듣는데 너무 다른 사람이야. 이게 이제 같은 곡인데 네네네. 너무 달라요. 근데 진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마음 울적하고 또 혼자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거미 씨. 제가 예전에 거미 씨 콘서트 가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거미 씨를 방송에서 춤추는 모습을 제가 거의 못 보는데 콘서트 가면 여러분 거미 씨 춤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춤을 잘 춰. 아니요. 잘 춰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아니 이번에는 어떻게 비 네. 오리진 하면은 네. 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댄스는 아예 또 빼고?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저는 공연 때 항상 관객분들이 즐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예. 절대 발라드만으로 꾸미진 않거든요. 네. 아직도 댄스를 포기 못하고. 계속해서 거미 씨가 아니 꼭 어떤 안무가 아니더라도 예. 네, 신나는 음악엔 저 혼자만의 해야죠. 네, 몸놀림이라도. 그럼요. 거미 씨가 춤 잘 춰요, 여러분. 그래서 방송에선 볼 수 없는 그 거미 씨만의 그 댄스와 즐거움을 여러분 꼭 만끽하시라고 이제 미리 다녀온 저로서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콘서트 가보시고요. 거미 언니, 저 대구 콘서트 예매했어요. 부산 사는데요. 대구 콘서트 앞자리로 티켓팅 성공해서 대구 갑니다. 이분은 일부러 대구로 네. 김경민님 이분께 선물 아이고. 보내드릴게요. 네. 입덕하기 전에 히든싱어를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입덕하고 거미 언니의 라이브를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봤을 때는 듣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다들 와. 거미 언니의 라이브 들으러 콘서트장 오세요. 장담합니다. 제 친구도 저 따라서 콘서트장 왔다가 바로 팬이 되었거든요. 서지은님께도 선물 갑니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미리 다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경험담. 네네. 저도 여기에 숟가락을 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콘서트 꼭 가시고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태양의 후예 OST 거미 You are my everything. 이거 노래 녹음할 때요. 드라마 한 장면도 안 보고 녹음한 거잖아요. 아니요. 보고 했어요. 촬영된 거 잠깐만 편집본? 네. 사전 촬영된 드라마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감을 잡고 싶어서 음악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여주셨어요. 에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더 확 와닿긴 하더라고요. 네. 이 OST가 이렇게 잘 될 거 예상했어요? 녹음할 때? 느낌이 좀 빡 왔어요? 일단 드라마는 당연히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음악까지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사실. 네. 이 곡은 뭐 전 아시아인이 모르는 친구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감사해요. 곡이에요. You are my everything 흐르고 있고요. 네. 9163님이 주셨습니다. 3대 마요가 있습니다. 참치 마요, 계란 마요, 거미 언니의 집에 가지 마요. 귀여워. 이분께 선물 가고요. 거미 씨 되는데, 오랜만에 어떡해. 저랑 방송했는데 어떠셨어요? 저 너무 즐겁고 참 편안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잘 알아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뭔가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 보면 울컥해요. 계속. 아유. 진짜 이상해요. 계속 이 자리에 계셔주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신랑도 있고 애도 있는데 뭘 울컥해요. 집에 가면 또 웃음꽃이 터질 텐데 울적하긴 내가 울적하죠. 내가 울적해. 내가 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콘서트 여러 네. 도시를 돕니다. 여러분 콘서트 많이 응원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우리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음악으로 네. 거미 씨와 내년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